오늘 반상 차림이죠? 그러면 소갈비 찜을 해서 한번 조리법이 바뀌게 되는데요. 찜구이예요.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보통 이제 조리법이 뒤에 가서 붙죠. 그래서 찜을 해서 한번 구이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반적인 갈비찜은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많이 넣어요. 그래서 표고버섯 넣기도 하고 무, 당근, 밤, 대추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게 찜을 하게 되죠. 근데 오늘 하는 소갈비찜은 구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재료가 필요 없고요. 갈비 하면은 조금 질기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럴 때는 배즙을 듬뿍 넣어서 찜 양념을 만들어서 한번 찜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석쇠에 올려서 직화로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불맛이 나서 한층 더 우리 입맛에 더 당기는 맛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주말에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고기 요리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